디자이너 HD는요 4.3인치를 채용하고 있고요. 카메라는 보시면 800만 화소의 듀얼 LED 플래시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7개의 홈 화면을 채용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홈 화면에서 누르시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특정점으로 저희 플레이어에 보시면 메뉴에 돌비 사운드, SRS 등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지도 서비스에 보시면 아까 설명해 보신 나침반을 이용해서 내비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3D 맵, 2D 맵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htcsense.com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접속을 하시면 지메일 주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암호는 처음에 가입하셨을 당시에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시보드 메뉴를 들어가시면 최초에 일단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저 핸드폰의 위치가 지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착신전환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 서비스는 통신사에 부가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핸드폰을 집에다 두거나 아니면은 뭐 잠시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 HTC 센스 메뉴를 통해서 직접 전화번호를 연결받을 번호를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TC 센스 메뉴에 들어가셔서 벨 울리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벨이 울리면서 찾고 있으니까 핸드폰의 소유주가 찾고 있으니 벨소리를 무음으로 설정하시려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되고 취소를 누르시면 벨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휴대폰 보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실했을 경우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휴대폰 잠금이라고 하는 기능은 핸드폰을 어디다 분실했을 경우에 분실을 습득한 사용자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기능입니다. 물론 뭐 잠금 설정을 하거나 패턴 설정을 하시면 습득자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볼 수도 없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습득하신 분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한 가지 번호로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남겨줄 메시지, 발견한 사람에게 표시할 메시지를 라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나오게 되면 해당하는 폰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원격 잠금이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제가 남긴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드폰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분실했을 경우에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타인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 지우기 메뉴를 입력을 하시면 다시 한번 팝업이 뜨면서 기본 설정값으로 초기화됩니다 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확인을 누르시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습득한 사람이 저의 정보를 다시 찾아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2010년은 HTC에게 아주 좋은 해였습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그런 해였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청을 하고 있고 네, 스마트폰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스마트폰은 새로운 소비자 새로운 세그먼트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복잡해서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한국에서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HTC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HTC가 KT와 같이 일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금년 드디어 10월 29일 날 우리 HTC와 KT의 파트너십에 큰 발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HTC의 야심작인 디자이어 HT를 단독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성공 요인은 제가 네 가지를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인프라입니다. 통신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는 파워풀한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입니다. 세 번째는 요금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는 바로 단말기입니다. 차별화된 디바이스입니다. 디자이어 HD는 KG 단말 라인업을 더욱 빛내는 화려한 전점이라 생각합니다. 디자이어 HD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시작으로 HTC와 KG는 손을 맞잡고 고객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상인 모바일 원더랜드로 안내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금속을 채택하면서 여러분, 디자이어 HD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디자인, 여러분들의 좀 더 나은 그립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어 HD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3인치의 대형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핑하실 때, 동영상 보실 때, 그리고 문서 같은 걸 보실 때 확연히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어 HD에서는요, 8메가픽셀 카메라를 제공하였습니다. 8메가픽셀 카메라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은 여러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사람 얼굴 찍으실 때요, 손이 흔들린다거나, 그죠?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사람 얼굴이 잘려버립니다. 근데요, 이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사용하시면요, 휴대폰 스스로가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얼굴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절대 얼굴이 잘린다든가 휴대폰이 흔들려서 사진이 흐리게 나오는 경우는 없게 되겠죠. 또한 디자인 HD에서는요, 볼미 모바일 SRS 서라운드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때 또는 음악을 들으실 때 좀 더 실감나게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HTC에서는요, 작년에 센스, HD 센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마트폰에 적용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바꾼 것이 HD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새로운 HD 센스를 발표합니다. 새로운 HD 센서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파리 공항에 와야 되십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로밍을 사용하게 되면서 공항에 내리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을 켜는 일입니다. 그죠? 저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이 아주 빠르게 부팅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완 끝. So man kann jetzt das Desire HD bereits vollständig benutzen. Es lädt noch ein bisschen nach, aber hier beim iPhone sehe ich erst nachfüllen. 보통 시도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휴대폰 나와서 동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찾아보면 움직이질 않아요. 아, 여기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죠, 그죠? 그러나 새로운 HTC 센서에 제공하는 지도는 다릅니다. 보십시오. 자, 보시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가 움직여요. 가는 방향을 정확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길을 놓친 일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있죠? 쭉 갑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걸까요? 밑에서 걸립니다.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전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뚜르드 프랑스라는 유명한 사이클링 결승점에 와 계세요. 와 계신데 이런 현상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동영상을 찍고 싶으시죠? 디자이어 HD에서는요, 고화질 HD 수준의 캠코더 기능을 제공합니다. 캠코더 기능 제공하는 분들 많이 있죠. 찍습니다. 좋습니다. 찍었어요. 찍고 끝나실 겁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 신집 자랑해야죠? 어떡하실 겁니까? 누르십시오. 공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유튜브, 페이스북, 심지어는 이메일 통해서 업로드하셔서 메일 보내시면 바로 그분들과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HTC 센스에서는요, 이 휴대폰에서 보던 동영상을 바로 거실에 있는 TV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창조적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hcsense.com입니다, 여러분. PC에서 여러 가지 hcsense의 기능들을, 휴대폰의 기능들을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일단 사용하시다가, 그죠? 채용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리점, 뭐, 연락처를 다 옮겨주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사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실 때 hcsense.com에 로그인 하시죠. 로그인 하시면요, 예전에 있던 연락처들이 쭉 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요, 새로운 폰들을 다시 hcsense.com 로그인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연락처가 다시 자동적으로 옮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기차에 두고 있어요. 어떡하십니까? 휴대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싶습니다. 지우시죠. 어떻게 지울까요? 로그인 하셔서요, 데이터 지운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버튼이 보이시죠? 빨간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또 물어봐야 되겠죠? 사라집니다.